안녕하세요. 오늘은 탑다운 공법으로 건설하는 고층 빌딩 공사 현장입니다. 동절기라 6시 50분이면 아직 어둡습니다. 캄캄한 현장으로 작업자들이 출근합니다. 외국인 작업자들이 많아서 다국적 건설 현장인 듯 합니다. 현장에 아드에 모여서 아침 체조와 TBM하고 각 공정별 작업 장소로 이동해서 작업합니다. 점점 날이 밝아옵니다. 처음 와보는 현장이라 안전교육장에서 안전교육 받아야 합니다. 인적사항 작성하고 혈압, 음주 등 기본사항 측정하고 현장조감도 설명으로 현장 전체 공정사항 설명합니다. 각 공정별 장비 간의 간수 여부와 타워크레인 작업 환경, 장비 간의 충돌 주의 그리고 작업자와 신호수 줄거리 작업 등 전반적인 안전교육이 이루어집니다. 크레인 작업에서 줄거리 작업과 신호수 그리고 낙하물이 방지 등 안전사항을 많이 설명합니다. 하지만 실제 작업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날마다 반복적인 교육으로 전반적으로는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안전교육장에서 나와서 작업합니다. 지하층 흙퍼 올리는 세미겐츄리 크레인 바가지입니다. 세번 담으면 덤프트럭에 가득 실리는 용량의 크기입니다. 운전실 조작 레버입니다. 트롤이 이동 좌우 호이스트 상하 바가지 문 여닫이 비상정지 버튼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시 카메라 보면서 신호수 신호에 따라 올립니다. 지금 지하 6층 흙 퍼올리고 있습니다. 탑다운 공법 즉 역타 공법 방식의 건설 현장이라 아래로는 흙파면서 지하 공사하고 위로는 지상 건축물 공사합니다. 역타 공법이란 말 그대로 지하 구조물을 위해서 아래로 구축하는 공법입니다. 1층을 기준으로 지하 1층, 지하 2층으로 내려가며 공사하고 동시에 지상층은 1층부터 순차적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지하와 지상 공사를 동시에 합니다. 지금 지하 6층 공사하고 있습니다. 호이스트 올리고 있습니다. 무게가 무려 12톤 정도 됩니다. 각 층마다 지지 보강대 H빔 간습 여부를 잘 보면서 올립니다. 호이스트 드럼의 와이어 감김 여부와 파손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면서 작업합니다. 덤프트럭 적재함에 잘 맞추어 실어줍니다. 세 번이면 덤프트럭 가득 실을 수 있습니다. 호이스트 내릴 때도 와이어가 지지보강대 H빔에 흘리지 않도록 주의해서 운전합니다. 하루에 보통 덤프트럭 20대에서 40대 많을 때는 60대 정도 작업하는 고된 작업입니다. 건설 현장의 세미겐츄리 크레인은 이렇게 흙을 지하에서 퍼올리고 이젠 지상의 타워크레인으로 가보겠습니다. 점심을 먹고 타워크레인 운전실에 도착했습니다.
운전실에서 내려다 보이는 현장 모습은 웅장한 모습입니다. 작업 반경과 중량물 무게와 분각도를 모니터로 보면서 작업합니다. 감시 카메라도 보면서 줄거리 작업자의 위치와 줄거리 상태, 낙하물 우려 상황 등 확인하고 신호수 신호에 따라 작업합니다. 인양할 물건을 들고서 이동 시에는 옆 장비와 단수 여부를 반드시 살피고 운전해야 합니다. 장비 간의 간섭으로 충돌 시에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해서 작업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작업하면서 고층 건물이 완성됩니다. 옆 타워크레인 충돌 방지의 알림 장치입니다. 붕뜻 부분에 부착되어 있는 감시 카메라 모니터입니다. 타워크레인 작동 상태와 운전 상태를 보여주는 모니터입니다. 운전 조작 버튼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